팀들을 정했었죠? 그죠. 어, 지금 팀들을 안 정했는데 저희 팀대로 한번 써볼까요? 네. 쩌리들은 저 밖으로 나가주시고요. 아, 예. 셰프들 가운데로 들어가주세요. 쩌리 쩌리 쩌리. 어, 옐리 생일상을 위해서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는지 한번 알고 싶네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닭볶음탕을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오, 어허, 자, 시.
했던 도전했던 단어. 10초 안에. 희연 언니가 완벽하게 한다면 닭다리를 생각해 보죠. 드리게. 드리게.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몇 초다? 몇 초다? 15초입니다. 아, 네, 15초. 자, 렛츠고. 타이머를 해야 돼.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자, 자. 시작. 김삿갓삿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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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게 먹거든요. 네, 이렇게 좀 잘게 찢어서 잘게 찢어서 제가 소금 찍어 먹거든요. 치킨도. 사람 색깔이 빨간색이 아주 어두운 색깔만 주셨어요. 네, 살짝 들이켰어요. 나는 좀 이따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이건 뭐죠? 네? 이것도 고춧가루의 욕적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다시마, 다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다시다? 아니에요. 그 마법의 가루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 마법의 가루? 아니에요. 아니. 이거 고춧가루고, 그 이거는, 이건 그거예요. 그 미스터. 그거. 냄새를 한 번만. 미스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러지 마세요.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자, 색깔 봐봐, 미숫가루입니다. 미숫가루 인지 아세요? 물이 하나 없겠죠? 냄새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물이 없어? 미숫가루 맞죠? 미숫가루! 미숫가루! 이거는 저쪽 팀에게 허락을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미숫가루요? 네네. 네, 저기 냄새 한번 맞춰주시고 미숫가루 괜찮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네. 네, 저기 솔직히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여유롭게 저 안전 여기에서 도전을 준비해요. 여기 한 눈에 보이는. 네. 일단 뭐 베일에 쌓여 있던 닭볶음탕도 기대가 많이 되고. 근데 워낙 또 혜린이가 요리를 잘 하니까. 저는 혜린이 요리를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좀 믿음이 가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막상 막하지 않을까. 닭의 잡내를 없애주기 위한 작업이죠. 한번 끓이고 그리고 안 데워진, 안 익혀진 부분을 아니 다시 뒤집죠. 감자를 계속 또 끓입니다. 자, 원래 기가 싸웠죠? 순진한 마음으로 좀 기다려야 해요. 가장 비중을 두는 부분은 맛이죠, 일단. 맛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보면 또 한향이 있는 혜린 팀은 조금 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하여튼 뭐,
맛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네. 위생적인가? 네. 위생적인가? 위생과 또 가장 중요한 팀워크. 네. 쇼타임 때 그 고부가식으로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팀워크를 좀 중요하게 볼 것 같네요. 화이팅. 나 뭐 하고 있지? 아, 그럼요? 네. Like 언니의 운전. 정말 과대평가한 분이 없잖아요. 보글보글보글. 너무 맛있는 냄새나네요. 맛있는 냄새 나죠? 네. 아주 맛있겠고. 불이 따뜻하면 당도가 올라가. 아. 뿅! 맞나요? 이게 밥 있죠? 너무 좋아. 귤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 다 정리해서 제가 숟가락을 들었죠. 숟가락을 여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리는 걸로? 아, 아니면 형이 이거 숟가락을 뽑아주세요. 아, 그런가요? 우리 알겠죠? 우리 알겠죠? 아이디어 좋네. 오, 숟가락 좋네. 오, 숟가락 좋네. 정답 다 숟가락 여기있습니다. 자, 들어주시고요. 해냈냐? 네, 숟가락 드세요. 자, 그럼 BGM 떨려! BGM 가라! 내가 당연해, 당연해. 너 왜? 우리 스태프분들 빨리 한잔해봐. 오케이, 소문은 다 고 언제나 그렇듯 일이 늦어졌지. Try being cool 언제나 그렇듯 괜찮은 척했지. 남들에게 그 흔한 연락도 필수가 아닌 선택이 돼버린지. 내가 언제든 널 떠날 수